왜 이러는 건데? 네가 사는 세상 그냥 부러워서 살아보고 싶었어. 뭐? 우리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었으면 헤어지진 않았겠지? 넌 우리가 정말 니네 아버지 때문에 헤어졌다고 생각해? 난 아니거든? 제일 중요한 문제는 아마 나였을 거야. 너한테 처음부터 솔직했으면 좋았을걸. 그래, 그랬으면 좋았을 거야. 그랬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을 테니까. 난 말이야, 그때 너 완전하게 믿었어. 네가 아마 파투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었을 거야. 나한테는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했으니까. 내가 너랑 다시 시작하지 못하는 건 이제 나는 너를 믿을 수가 없어. 아니, 아무도 믿을 자신 없어. 그때로 다시 돌아갈 수도 없어. 무슨 장난이야? 그렇게 발끈할 일 아니잖아. 됐어. 병실 가서 기다려. 줄 거 있으니까. 병실? 싫어, 지겨워. 그냥 밖에서 기다리면 안 돼? 안 돼. 감기 걸려. 담요 덮고 있으면 안 돼? 병실 정말 답답하단 말이야. 차라리 휴게실에서 기다려. 하여튼 세심하기는. 맞다, 이 반지 정말 가지고 있었네. 안 끼워줄래? 서연아, 마지막이잖아. 2년 전에 끼워줬을 거면서. 내가 조금만 일찍 왔으면 우리 달라졌을까? 모르겠다. 사랑하는 거 아니라면서. 근데 넌 꼭 그 사람이어야 하는 거야? 뭐? 정말 상은 씨가 얘기 안 했나 보네. 그 사람 솔직하기도 하고 약속도 칼같이 지키네. 누구랑 똑같다. 상은이 만났어? 화내지 마. 너무 궁금했었어. 네가 어떤 여자를 좋아하는지. 나랑은 다르더라. 너 혹시 상은이한테 뭐라 그런 거야? 별 말 안 했어. 그냥 너랑 약혼 어쩔 수 없었다고.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랬어. 넌 약속은 지키는 사람이라고. 우리가 다시 시작해도 아무 상관 없대. 정말 상은이가 그랬단 말이야?
정말. 근데 정작 너 나하고는 약속하지 않았지. 아니, 내가 약속하길 놔두질 않았어. 그 여자 그걸 모르더라. 정말 나는 안 되니? 서연아, 나는 됐어, 말하지 마. 대답 안 들어도 알 것 같으니까.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그때 네가 결혼하자고 할 때 그냥 할 걸. 그랬으면 넌 마르고 닳도록 나만 기다리고 있었을 텐데. 형, 응? 정말 여기에 있을 거야? 응. 그렇게 걱정하지 마. 몸이 좀 고돼서 그렇지 마음은 더없이 편하니까. 그래도 이건 내 걱정 말고 네 할 일만 잘해. 사랑이 그렇게 중요해? 그래, 살아보니까 중요하더라고.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별거 아닌 게 아니야. 그러니까 너도 실수하지 말고 확실하게 해. 뭐, 난 시작도 못했는데. 좋아한다고, 아니 사랑한다는 얘기는 했어? 대충? 그럼 너 정확하게, 확실하게 얘기를 해.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몰라. 너도 첫사랑이라고 그랬지? 세월은 약이 아니야. 시간이 지나간다고 잊혀지는 게 아니더라고. 어? 정말 좋아하는 사람, 정말 사랑하는 여자는 평생이 걸려도 못 잊어. 추억 파먹으면서 그렇게 평생 살고 싶지 않아. 다시 기회가 왔는데 놓치기 싫어. 그러니까 너도 네 첫사랑 놓치지 말아라.